진돗개와 진돗아리랑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진도.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수 송가인 씨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죠. 송가인 마을은 내비게이션도 알 정도. 오, 송가인 집이다. 우리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우리 팬집이네요. 그러게. 어떻게 해. 여전히 가인 씨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지만 찾아오는 팬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포토존까지 만들어 놨죠.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멤버가. 아, 그래, 좋네. 오, 좋다. 오, 역시 이 성가인 인기가 대단하네. 그러게. 이렇게 오니까. 우리만 팬이 아니에요. 그러게, 맞네요. 이게 많이 줄어든 거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2천 명 정도가 찾아올 정도였다죠. 성가인님 팬이어서 언제 한번 계속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왔어요. 따님이 성가인님 이렇게 무명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길을 받아서 그 길을 받아서 힘이 많이 생기시고 많이 2023년도 잘 되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같이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찍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성가인! 화이팅!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니까. 친정 아빠 만난 기분이네요. 예예예. 예, 예. 가베기 집이다. 우리 가베기 집도 우리처럼 핑크 핑크. 그래. 그래. 핑크. 오늘 축하해 우리가. 네. 사 먹고 싶었는데 가보자. 핑크 핑크. 정거이 사진 되게 많네. 사이즈 많고 사진 많네. 정거였을까? 이 정거이 진짜 사이즈다. 그래 고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인이 이쁘다. 난 눈이 너무 이뻐. 그래. 재선님. 네. 혹시 두 분 닮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도배를 해버렸어. 네. 왕팬이시죠. 그럼요. 네. 3년 전 문을 연 카페 사장도 진도 출신으로 송가인 씨의 열혈 팬이랍니다. 송가인님이 좀 오셨어요? 명절 때만 오세요. 팬분들 만날 때도 있어요? 네, 나오셔가지고 짬짬이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친하시겠어요, 카페 주인? 친해지고 싶어라. 까메기 나왔어라. 네, 감사해요라. 아우, 잘한다. 센스 만점이요. 나는 까베기. 나 요거. 맛있어. 입에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 정가인님 노래처럼 입에 찰짝찰짝 붙어요. 정가인님 뜨기 전에 내 친구가 사람 몇 명이나 먹겠네. 저는 동네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 많지. 그래, 진도는 알았다. 이까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 몰랐지 뭐.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한번 오는 곳이었네. 네. 가인이 팬이어라. 송가인 팬카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우리 가수님 본명을 아셔? 당연하죠. 좋은심이어라. 좋은심? 네.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는? 서울의 달. 서울의 달. 네. 그리고 가인이어라. 가수님이 미스터로즈에서 마지막 결승 연곡. 서울의 달. 아니야. 아니야. 네. 여보. 네. 단장의 미안. 그러니까요. 단장의 미안. 여보! 안녕!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예, 우리 가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자체도 대단해요. 고맙지만 또 가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래서 너무 좋고요. 또 가수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두 번째로 진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팬이라는 거 챙겨서 팬 고향까지 와서 또 좋아하는 이 가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가 달라서 엄마랑 우리 선물 달라고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난 너무 좋다. 어, 어떡해.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언니. 여러 이렇게. 오, 역시 다인이어라. 네, 네 다인이어라. 이런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개콘들도 역시 다르시다. 송가인 씨의 고향인 진도는 예부터 유배의 땅이라 불리던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단함을 노래로 달랬죠. 그래서일까요? 한이 서린 그들의 춤과 노래에는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진도에서 나고 자란 그녀의 노래에도 특별함이 있답니다.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 송가인의 트롯은 우리의 전통적인 소리를 강조를 하면서 이 트롯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종의 뭐 살아있는 전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 트롯 요소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거리도 많습니다. 진도의 관문 진도 대교와 당대 최고의 화가 허련이 고향으로 내려와 예술의 꽃을 피우던 울림 산방. 세방 낙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풍경도 좋습니다. 안개가 다 걷히지 않은 일출 풍경은 일품이죠. 하지만 송가인 마을을 지나 세 친구가 선택한 다음 여행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 와, 송가인 공원이다. 오, 진짜 여기로 왔네. 어, 언니, 안녕하세요. 송가인 공원은 지난 2021년 만들어졌는데요. 면적만 13,500여 제곱미터. 펜지꽃을 비롯해 형형색색의 꽃물결은 보는 이의 마음도 설레게 합니다. 와, 꽃 많이 심었다. 그러게, 예쁘다. 너무 예쁘네. 꽃 향도 좋아. 향도 너무 좋고. 꽃 이름이 뭐지? 꽃 이름이야 모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송가인 공원인걸요. 누가 말했던가요? 나이가 들수록 꽃이 좋아지는 건 화려했던 지난 청춘이 생각나서라고요. 꽃길을 걷다 보니 지나간 시간이 떠오릅니다. 여기가 그렇게 우리가 오고 싶었던 송가인 길입니다. 어디로 가지?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고향원 느낌이지. 그래, 고향 생각이 난다. 그런 고향에 우리 이런 거 많은데. 어딜 가지? 거지. 어, 맞아. 맑은 냉가에. 야, 맞다. 우리 송가인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래. 가인. 가인이여라 운명 같은 사람이여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송가인을 다 너무 다 좋아하니까 노래도 구성지게 너무 좋고 우리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거든. 서울의 달 같은 거는 정말 우리 고향을 떠나와서 우리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을 것 같아서. 맞아요. 세 친구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험난한 길을 거쳐 남한에 정착했죠. 자신들의 이야기 같은 가사에 눈물 흘리고 힘을 얻었답니다. 그런 스타의 고향은 세 친구에게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진도에서 오고 싶었던 곳이 또 있습니다.
아담하게 좋네. 스타가 추천한 100년 된 식당. 우리도 팬이어라. 반갑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예? 오빠 아니에요? 오빠? 네.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 사촌 오빠도 아니요. 네, 되게 닮으셨다. 닮았어요? 맞다, 아까 되게 닮았어. 생사. 네. 여기요, 생사 여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먹기 전 인증샷은 필수. 먹겠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꼭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후바인 반자취를 계속 따라가네요. 사생팬 보면 막 좀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돼 보이니까 오늘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돈가스집까지 지금 오긴 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걸 오늘 또 새삼 느끼고. 누군가를 좋아하며 예전엔 몰랐던 새로운 재미도 하나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진도 하면 바다. 마지막 여정은 바다입니다. 여기가 신비가 바닷길이구나. 아, 바다가 쫙 갈라진다는. 아, 쫙 갈라지는. 사월이 돼야 갈라지는. 아, 근데 짝. 좀 아쉽긴 하다. 아쉬움이 남아야 또 오겠지요. 이거 바다 갈라지는 날 성가인 씨가 오신다는데. 그래, 4월 21일에서 21일. 그날에 우리도 시간 돼서 뭐 오하면 좋겠는데. 그래, 왔으면 좋겠어. 이곳에 2.8km의 바닷길이 열린다는데요. 아쉬움을 장난 섞인 포즈로 달래봅니다. 이렇게 손 올리라고 이렇게. 이쁘다 이거. 빨리 해봐라. 해봐라. 안 나온다. 해봐라. 안 나온다. 빨리 해봐라고. 더 높이 들어라.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그냥 이렇게 뒤모습 찍고 이쁘다고. 야, 모래사장. 백사장. 이거 우리 한번 여기다 우리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쁘겠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이 순간을 새깁니다. 좋다. 이쁘다. 나중에 이것도 먹는 것도 추억이다. 그럼요. 이런 유치한 행동도 하는 게 여행의 묘미죠. 나중에 바다 갔을 때 애들하고 이런 거 갖고 와서 실제로 돌아. 애들한테는 추억이 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자고. 자자자자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번씩. 아니. 뭐 각자 자기 이름 밟을까 하면서. 네. 아, 또 이런 것도 오랜만에 해보네요. 그러게. 이런 게 또 같이 밤에 같이 오니까 오랜만에 해보고 참 너무 좋아요. 다시 10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언제 또 우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또 나와서 힐링을 하겠어요. 송가인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 또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바다로 들어가겠어. 태어나 처음 좋아한 스타의 고향을 찾는다니 집을 나설 때부터 설렜습니다. 감사와 우정이 깊어진 세 친구의 진도 여행.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